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나누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본인이 잘 보는 일단 성경책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운 비전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신, 그러니까 신약, 새롭다,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1절을 통해서 실상은 구약과 신약에 나눠지는 그러한 말을 갖게 되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신약은 그 떠난 죄로 말미암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택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는데 그 온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약속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사상은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이 남은 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제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루어가죠. 교회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로 가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회복해 가기 원하시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상 주님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나눈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래요.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약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야기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시 오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성경의 주인공은 주님이실 뿐 아니라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도 주님일 뿐 아니라 또 주님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역사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AD, BC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구약과 신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보면 구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창조부터 예수님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다. 그럼 왜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른 언어보다 특별한가?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중심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66권의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혹시 그 성경이 모두 몇 장으로, 신구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3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되게 맞춰요. 그러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신이 나는 거죠. 그래야 제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이걸 다 더해봤어요. 장절 더했더니요. 모두 3만 1173절이래요. 3만 1173절. 근데 그 또 어떤 분이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순정역인데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아주 그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걸로 단어를 세봤어요. 단어 몇 단어가 나오는가. 종종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죠. 해보니까 모두 77만 4746 단어로 성경이 다 쓰여졌대요. 77만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또 다 세봤대요. 세보니까 2930명이 나오더래요. 2930명. 그리고 이 쓰여지는 언어가 이 10개국, 10개국에서 살면서 3개의 언어로 쓰여졌는데 40명의 저자가 한 1500년에서 1600년에 쳐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89장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으면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한번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인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종류 성경이 많잖아요. 다 개역 성경인데 뭐 비전 성경인가, 뭐 묵상 성경인가, 뭐 라이프 성경, 뭐 여러 가지 뭐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제가 하도 성경을 봐서 이게 지워진 거예요. 물론 제가 안 볼 때 이렇게 미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성경이 금박이 새 거 같이 있는 거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도 많이 봐서 성경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그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20번 통독하고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불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한번 통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늦으면 그 하루에 6장 읽고 주일에 10장 읽으면 2번 통독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통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 몇 번 통독했나 그러면은 자기 나이만큼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보고 그 꿈 갖고 한번 성경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애만큼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을 보죠. 구약은 모두 39권인데 이거를 3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서, 역사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본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숲을 한번 이렇게 봄으로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조화의 부분들을 또 나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예, 역사서로 돼 있고 두 번째가 시가서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예, 예언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서가 몇 권이죠?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제가 분류하려고 했는데 역사서 처음이 뭐가 나오죠? 예, 창세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예, 에스더가 나오고 시가서는 예, 욥기부터 해가지고 좀 나오고 예언서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돼 있죠? 신명기 옆으로 이렇게 쭉 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그 줄을 이렇게 한번 좀 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시가서의 아가서하고 예언서의 다니엘,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번 쭉 그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그 역대하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역대, 옆으로 또 쭉 이렇게 줄을 거보세요. 그러면 이쪽은 스바냐가 되고, 학계가 되겠죠? 이렇게 그 안내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좀 분류해보면,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다섯 권의 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선지서. 그 여기 나머지 12개는 소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여 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길이가 그 예언서의 길이가 긴가 짧은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로 전이 되고요. 포로 후가 돼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스바냐 선지자까지는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의 선지자가 되죠.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을 모두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게 10개의 시대로 저희가 구별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 10개를 외우셔야 돼요.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같이 잡으죠. 그 이 거꾸로 나와 있는데 거기 8쪽에 보면 이제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나가죠.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무슨 시대죠? 이제 창조 시대. 저기 그 세미나를 오신 분들 중에 종종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해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 있죠? 창조 시대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가 안 외우는가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하는 저는 한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이 묻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제가 첫 번째 무슨 시대 했더니 맨날 창조 시대 그러면 안 돼요. 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를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잘 말해주세요. 아셨죠? 두 번째 무슨 시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시킬지도 몰라요. 뭐 시키지는 않겠지만 시킬지 모르니까 막 말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10개 외워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무슨 시대죠?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단일왕국시대. 예, 단일왕국시대. 일곱 번째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 포로시대. 아홉 번째 포로귀환시대. 열 번째 침묵시대. 이게 이제 구약을 여는 열 개의 그 구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요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해 보면
머리에 잘 이제 입력이 되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한번 하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8쪽에 보면 그 연대기로 본 구약성경이 실상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체를 한번 이 시대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은 창세기. 그래서 이 맨 첫 번째에 있는 성경들은 인체로 말하면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골격의 기본적인 골격이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이 이 성경들만 먼저 읽으면 실상은 전체 구약의 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요. 족장시대에 관련돼서는 출애굽기, 또 출애굽과 광야시대, 민수기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이 그 광야 생활 중에 갑자기 성막이 나오면서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출애굽의 여정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민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여정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민수기로 이어진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신명기와 레위기는 중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시대에 관련돼서는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관련돼서는 사사기, 단일왕국시대에 관련돼서는 사무엘하, 사무엘상, 그리고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상하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상은 뭔가? 역대상하는 실상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쓴 역사서의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대를 이루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포로 시대가 있고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침묵 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곳을 말하니까. 그러면 그 보충해주는 보충적인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의 보충적인 게 레위기 신명기고요. 또 사사기에 일어났던 모압 땅에서 있었던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담은 룻기가 있고요.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더 통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제 역상하가 있고 또 포로 귀환 시대 중에 에스더서가 있죠. 포로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가서는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욥기에 보면 욥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욥기는 창조 시대부터 이어지고요. 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가 족장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근거들이 있는데 시편은 실상은 150편이지만 거기는 다윗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간 것은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언서를 잠깐 보죠. 밑에서부터 보면 밑에는 오바다가 있거든요. 오바다가 있는데 이 17개의 예언서 가운데 다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 때는 아수르가 회개하죠.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요. 나훔 때는 회개 안 해서 멸망당해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 미가, 요엘, 예레미야, 예가, 이사야, 하박국 이분들은 하박국 선지자부터 스바냐 선지자까지는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해. 그 다음에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고요.
학계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신약은 신약도 처음 네 권은 복음서고요. 다음 한 권은 역사서고 그 다음 22권은 서신서인데 특별히 그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개, 일반 서신이 9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공간 복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공통된 관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이렇게 쭉 기록했던 게 마태, 마가, 누가고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쓴. 그래서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고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죠. 사도행전은 역사를 다루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서신서들, 또 바울이 13개 서신이 있는데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그냥 요 구 쪽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온 인류가 있고 그 온 인류 가운데 어디를 택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느 지파? 예, 유다 지파를 택했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주님이 몇 명의 제자를 택하죠? 열두 제자를 택하고 그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교회의 복음이 바울을 중심으로 열 명의 교회들로 흩어지게 되고 온 인류에 이른다. 그것이 신약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 몇 권이죠? 39권이고 언어는 무슨 언어를 썼죠? 히브리어를 썼고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고 언어는 헬라어로 쓰여졌으며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 39권인데 처음 17권은 역사서이고 다음 5권은 시가서, 그 다음 17권은 예언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셔서 나중에 푸시면 좋겠습니다.